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9월 달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실제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길이과 함께 9월이 시작되었네요. 빠르게 공부하고 9월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조금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1% 하락으로 이번 주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등 전부 다 차트가 꺾여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코스닥은 그래도 살짝 고개를 들어냈습니다. 0.7%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에코프로비엠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알테오젠 차트를 보시면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바이아우로 바이오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 거의 뭐 두세 달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가 조금 더 꺾인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바이오,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가 그 반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매도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치네요.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매도하다가 금요일에 조금 매수했습니다. 환율이 조금 다시 올라갑니다. 1339원. 그리고 보통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 증시가 올라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V자로 살짝 올라온 데드캣 바운스 느낌이 강했고 오히려 최근 들어 증시는 하락하고 있어서 다시 또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해외 투자를 한다면 환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환율의 움직임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속적으로 70달러 초반대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미국장 장 중반에는 조금 빠지다가 마지막에는 쭉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살짝 고개를 들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빅컷이 아닐까요? 아마 베이비컷을 예상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살짝 하락해서 8천만 원이 깨졌네요. 어느 순간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하, 보합권 아니면 소폭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9월 달은 미국 증시가 안 좋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죠. 실제로 그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 9월입니다. 화살표 있는 이 음봉 있죠. 음봉 길이가 딱 심상치 않아요. 그만큼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그 전 2022년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크고 2021년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음봉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 2020년 코시국 때 막 쭉 올라가다가도 꺾였을 때가 바로 9월달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야 최근 4년과 9월만 되면은 무조건 음봉이 박혔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코시국 전 2019년을 봐도 이때는 양봉이었죠. 그리고 그 전 또 양봉, 그 전 또 양봉, 그 전에는 음봉, 그 전에는 음봉, 무조건 음봉이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전부 다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9월이 되면 꼭 꺾여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 여기도 그랬고요. 여기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그랬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다. 요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니 길이 그럼 이제부터 하락장이 시작인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이것도 통계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 단순 통계를 봤을 때 10월달이 되면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들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달에 저점 찍고 11월에 크게 급등. 여기 보셔도 10월달에 크게 급등. 여기 보셔도 10월달에 크게 급등. 여기 보시면 10월달에 저점 찍고 11월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10월 달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는 바로 아 내가 되고 있는 현금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요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9월 달에는 뭐 역사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니 뭐니 그러한 기사를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 이거 끝나면은 더 큰 상승이 보통 나타났었구나. 요렇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 급락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9월달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역사적으로 불안한 달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10월부터는 다시 증시가 힘차게 달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특히 11월, 12월이 되면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9월달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아니다, 나 현금이 없다. 그냥 주식만 다 들고 있다. 그렇다면 혹시나 하락하더라도 털리지 말고 내 주식을 잘 들고 버텨보자.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엔비디아의 하락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이제는 반도체를 조금 피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 기릿, 야 반도체 오른 게 또 뭐 있다고 반도체냐? 삼성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원히 달리는 기차는 없다는 거. 그리고 굳이 뭐 이제 슬슬 뭐 피크 논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노이즈가 있는 곳에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차트가 다 깨졌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120선이 다 깨졌어요. 그런 기업을 굳이 도전하면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바이오 및 금리나 수혜주가 전부 다 이쁜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그 친구들을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한 달간 좋았던 섹터가 뭘까요? 바이오 진짜 좋았고요.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라는 테마주가 좋았고요. 전고체 및 2차전지 좋았고요. 건설주가 좋았는데 여기서 딥페이크 관련주는 테마주니까 제외하고 바이오, 2차전지, 건설, 그리고 이제 고배당주를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요 친구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시고 최근 한 달간 안 좋았던 섹터는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안 좋았고 음식료 관련주 안 좋았고요. 우크라 재건 및 마리아나 등 미국 대선 테마가 안 좋았고 전력설비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요 친구들 중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한 친구가 있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 재건 및 마리아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라고요? 매도 시기입니다. 매도 시기, 매수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한 친구가 있다면은 살짝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노려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한 2, 3일 이상 들고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좋아하신다면은 이러한 미국 대선 테마주를 잠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그렇다면 최근 좋았던 섹터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오른 애들은 계속 오르고 떨어진 애들은 계속 떨어집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과 외국인은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입니다. LG엔솔, 기아, LG화학, 한국전력, SK바이오팜, 네이버,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가스공사, 하이브를 매수합니다. 2차전지 바이오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반면 외국인은 뭐 샀나? LG엔솔, 현대차,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LS일렉트릭, HLB, 현대차 EUB,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에코프로 워티리얼즈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삼성전자를 1조 원이나 매도했네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뭘 샀나? 당연히 그 삼성전자 다 받았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알테오젠,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 ABL바이오, 이수페타시스, 삼성전자우, 두산밥켓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주가 슬금슬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그 수혜를 전부 다 보는 게 항공이 있다고 하네요. 더 올라갈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한번 봤더니 전부 다 건설주와 바이오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GS건설 등 이런 친구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 또한 에이프릴바이오, ABL바이오, 리가켐바이오, 유한양행 등 정말 많은 바이오 기업들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게임주가 많이 하락했던 한 주였습니다. 펄어비스는 상을 못 받았다는 얘기에 하락을 했고 그리고 넥슨게임즈는 퍼스트 디센던트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게 실망감을 그렇게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락을 했다고 하죠.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딥페이크 관련주가 뭐 지배했던 한 주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워낙 사건이 충격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반도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 와중에 이런 소식도 나왔죠.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가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공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SMCI가 크게 급락. 이 와중에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도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진짜 고점일까요? 그리고 엔터즈에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NCT 테일이라는 멤버가 성범죄 피소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전고체 관련주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차트를 보다시피 심상치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보통 미국장이 휴장일 때 우리나라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또 징크스입니다. 징크스.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고. 바이든 해리스의 첫 공동 유세가 있습니다. 혹시나 대선 관련주, 미국 대선 관련주가 단기간 시세를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미국 8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미국 8월 제조업 PMI 발표. 체코 통리가 특사로 방한합니다.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오겠죠. 원전 관련주 보도록 하고요. 삼성 SDS 리얼 서밋이 열립니다. 수요일입니다. 세미콘 타이완이 열립니다. TSMC, 인텔, 마소, SK하이닉스 등등 반도체 기업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클래시스 등이 참석한다고 하네요.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열립니다. 뭔가 이벤트가 많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미국 ISM 비조지수 발표. 금요일입니다. IFA 2024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라고 합니다. 미국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 토요일입니다. 세계 폐암학회가 열립니다. HLB,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마 병용요법 임상 이상 결과 구두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HLB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아이폰 16이 공개가 되고요. NC소프트 신작도 공개가 되고요. 해리스 트럼프 대선 TV 토론 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